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동영상을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현직에 지금 동구상과 AS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제가 올릴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소유자께서 모터를 수리를 의뢰를 하셨는데, 일단 먼저 베어링을 교환을 할 겁니다. 이 베어링 교환은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이 회전자를 빼실 때 이런 동망치나 이걸로 때려야지, 일반 망치로 때리면 이 여기에 나사선이 닫힐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회전자에 보시면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한일 거 같은 경우에는 6202번하고 6201번이 들어가고, 윌로 거 같은 경우에는 6202번이 동일하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잡고 때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집에서 틀어 놓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베어링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자,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리데너가 들어가는데, 하늘 것은 14파이가 들어가고 12파이가 들어가고 윌로 거는 15파이가 들어갑니다. 하늘 거 1마력 같은 경우가 14파이가 들어가고 0.5마력은 12파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런 수리점이나 이런 갈 때 구속을 사실 때 회사 이름하고 몇 마력인지 알고 가시면 아마 알아서 다 구속은 챙겨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 프레스로 눌러서 베어링을 박아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베어링을 만약에 사오셨다고 하면 베어링을 만약에 6202번입니다. 6202번 베어링을 사오셨다고 하면 이런 일반 가정집에는 프레스가 없으니까 이 베어링은 제일 중요한 게 충격을 주어서 원래는 박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없을 경우에는 이 베어링의 충격을 제일 적게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베어링을 이렇게 하나를 박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박고 다시 이걸 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박히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분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레스로 박겠습니다.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냥 지그시 잡고 눌러주시는 게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베어링의 충격이 훨 덜 갑니다. 자, 다 됐으면
자, 여기 저는 이제 수리점이니까 여기 보면 파이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파이 요걸 가지고 수리를 하겠습니다. 분해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에도 또 자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볼트가 굉장히 긴데 그냥 조립을 하면 다음에 이게 녹이 나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을 하실 때 그리스를 한번 발라서 조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를 발라서 조립을 해주시면 다음에 이걸 다시 내년에 다시 풀으실 때는 굉장히 쉽게 풀리겠죠. 리데나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리데나는 이 임페라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홈이 이 리데나 부분에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